시즌 2. 네, 제이비차이드의 첫 번째 촬영을 오늘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횡성 휴게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과연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너무 무척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드디어 네. 처음으로 첫 촬영이죠. 첫 촬영. 네. 사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즐기면서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게 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알죠. 네. 강릉. 그쵸. 강릉이라는 곳인데. 아! 대박! 부산이 지금 막 이래요. 대박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면 우리 켄타 가이드님이 살아서 못 돌아와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러 가야죠. 와, 파도 불이 열려 있어. 저거 봐. 파도. 대한민국에 숨겨진 K-POP 성지순례 나선다! 케니, 준이, 현이가 함께합니다. 글로벌 K-POP 팬토 버라이어티! JB! 차일드! 투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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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아, 오랜만입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저희도 많이 기다렸고, 맞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응. 저희 스타워즈 시즌2! JB 차일드 투어로 돌아왔습니다. 와! 전 한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뭐라고요? 한우요? 네.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야 가이드라니 살짝 좀 긴장도 되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 여행할 구역이 총 세 군데. 아, 세 개 있어요? 맞아요, 세 맞아요. 장소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깔끔하게 어딘지는 다 아시죠? 어딘지는 알아요. 네. 어딘지 봤습니다. 네. 어딘지 알죠. 그럼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깔끔하게 네. 어디를 어떤 스팟을 내가 가이드하겠다 이걸 정하죠. 오케이. 그럼 이기는 사람이 이걸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 벌써? 바로 그냥 오케이, 바로 오케이, 오케이. 가야 돼요. 안내면 볼지 가위바위보. 야, 어, 어. BTS 선배님들의 뮤비 촬영지 그 바다. 그 해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수동산 퀴즈로 용돈을 드릴게요. 와~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에 따라서 용돈이 제거됩니다. 오~ 이거 봐요. 늘 진짜 저는 이제 그냥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네. 네, 절대 그냥 안 주세요. 그냥 네. 이제는 그냥 체념하고 뭔가를 원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맞아. 네. 왜냐면 이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로 모든 게 달렸어요. 맞아. 우리 잘해야 되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렵다. 팝 잠이요? 네, 내가 더 좋아하는 건 팝 잠. 오케이. 사실 이것만 맞히고 갈까요? 지금 더 좋은 거. 현재 상태로 리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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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거를 맞춰야지 돈을 많이 벌어 진짜 오케이 현재 상태 팝! 아! 에? 에? 그러니까, 나는 첫눈에 반할 그러니까 수 있다 없다 상대가 나한테 오케이. 상대가 저한테 아니지 내가 본인이 우리가 아 응. 너무 왕자병이다 아 갈게 하나 둘 셋 있다 잘생겼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잘생겼다 매력 잘생겼다 아니에요? 어 그치 잘생겼다지 하나, 둘, 셋! 얼굴! 얼굴이... 아, 뭐야! 형, 우리 오늘 형, 어떻게 해요? 저희 얼굴로 MC 된 사람이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좀 자신 있나 보네요, 아, 둘이. 자신 있어요. 아, 자신 있죠. 부럽다. 아이돌인데. 남자에게 더 중요한 건 머리빨, 옷빨. 하나, 둘, 셋! 머리빨! 와우! 세 개! 나는 달라, 맨날!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말은 섹시하다, 똑똑하다. 하나, 둘, 셋! 아, 섹시하다! 오케이! 아 나는 고백을 하는 편 반대편 오케이. 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는 편 다 반 둘 다 반대편이었어요? 아 하는 편 마지막이에요? 나 반대편인데 아 그래? 마지막 어, 그럴 수 있지 이게 자 내가 좋아하는 아. 청소년 그지 하나 둘 셋 청소 뭐야
우리 왜 그래? 그럼 맞춘 게 하나 아니에요? 아, 지금 아니? 세 개 맞췄어, 세 개. 아, 그래도 세 개 맞췄어. 네. 세 개? 그래도 다행이다. 야, 진짜 야. 해주자, 우리한테. 그래도 다. 세 개 돈은 3만 원이에요. 에? 3만 원이에요. 3만 원으로. 강원도를 못 가요. 아니, 팬분들 기념품 사시면 끝이에요. 기념품도 못 사드려, 이거. 아니, 우리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요. 배 너무 고픈데? 그래서 미션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뭐죠? 출연자를 맞추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욕돈이 지급 될 거예요. 출연자를 아, 어떻게 맞추세요? 오늘 출연자분이요? 진짜 5분 안에 안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시작.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제가 이쪽 없는 것 같은데. 야, 배고프셔서. 잠깐만. 저기 있어. 형 빨리. 빨리. 안에? 그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오늘 그 좀 어르신 분들 많아. 어디? 그럼 여기 들어가 볼까?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없는데? 이거 여기 가지고 그러니까 없죠? 아니 이게 밖에 계신 아니, 거 아니야? 아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다 끝까지 갔다? 네, 끝까지 가봤는데 없어. 에? 아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왓츠 업 팬? 멀리서 대답해 주셔도 돼요. 여보세요? 어디 계세요? 야, 여기 뭐야? 행복 장터? 뭐 그냥 그치, 그러네. 그럼 여기도 안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어디야? 거기 안 들어갔어. 아무도 안 들어갔어. 죄송해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아, 왓츠 업 팬? 아, 네. 어디? 왓츠 업 팬? 와! 왔네.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저는 솔직히 휴게소에 숨어 계신다 그러셔가지고 어디 이렇게 막 뭐 호두과자 파는데 앞에서 그냥 이렇게 계실 줄 알았는데 두 분은 어디 잔디밭에 가 계시고. 아니 일부러 가셨죠, 네. 거기 여기. 아 정말. 두 분 잔디밭에, 두 분은 심지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지도 보고 계시길래. 아니 제가 심지어 지나쳤어요. 네. 너무하다.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아 강원도 초행길이시구나 이래가지고 지도 보시는 줄 알았거든요. 하긴 요새 누가 어플로 카카오맵 그런 거 보지 누가 요새 그쵸. 지도를 봐. 그치 그치. 아 거기서 눈치 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 성공한 건가요? 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들어오는 거죠? 네, 아 저희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일단 이게 소떡소떡이라고 그쵸, 소떡소떡 이게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소떡소떡 말 그대로 소세지떡, 소세지떡 그래서 소떡소떡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두과자. 호두과자. 네. 이거는 이건 바로 통감자고요. 네. 이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휴게소 음식이죠. 그렇죠. 소떡소떡 이전에 나온 이제 통감자인데 그쵸. 정말 맛있습니다. 네. 꼭 드셔보셔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아, 한 입에 그걸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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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한 입에 다 넣어야 돼요. 네. 그렇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먹어야 된대요. 진짜. 조합이 짱이에요. 이게 어때요, 진짜. 형?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다. 와우. 굿? 어때요? 굿? 맛있죠? 네, 두 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싸지. 쏘떡쏘떡이라고 하면서 저 처음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형 처음 먹어봐요. 네,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었는데 맛있네요. 야 이거 가자. 어때요?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조합이 짱? 조합이 짱. 아, 조합이. 오케이, 오케이. 조합이 짱이 납니다. 아, 올라간다. 페이지 올라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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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에너지. 어! 오! 뭐예요? 소스 맛있지 않아요? 둘이 입에서 결혼했어요, 지금. 아! 소시지랑 떡이랑 입에서 결혼했어요, 지금. 오! 어때요? 어. 겉도 잘 발려있어요? 잘 발려있어요. 아. 이게 감자 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와. 버터가. 와.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감자 안까지. 아니, 버터 그 감자 안까지. 또 이제 버터 감자 좋아해요? 네. 어 한번 어. 네. 뭐지? Have yourself. 네. 사실 이게 또 강원도가 감자가 되게 유명해. 특산품이에요 강원도가. 아 진짜로? 네. 강원도가 감자가 굉장히 특산품이어서 그 어차피 요지도 있으니까 네. 많이 드세요. 찍어서, 많이 드세요. 네. 찍어서 어 진짜 맛있다. So big, yeah. One shot. One shot. One shot. 입이 작아요. 어때요? You can do it. Okay. 와. 와. 자, 쉴 틈이 없어요. 바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 자, 아 예, 이거 자. 네, 이것도 한번 네 맛봐 보세요. 네. 어 이게 바로 형도 이게 안에 내용물이 이제 어 팥 월넛 그리고 어 레드빈 네 그리고 이제 또 겉에 빵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잠시만요. 빨리 먹어봤어요 이거? 먹고 싶은데 형 때문에 못 먹고 먹어봤어요? 있어요. 아 나중에 빨리 아 먹고 싶은데 켄타 형 때문에 못 먹어. 아 켄타 형이 다 먹어야지. 아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인데 그쵸. 형님 먼저 형님 먼저 먹어야죠. 형 호두과자 무거워요. 오케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 오케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 이걸로 다 같이 한번 치얼스 한번 하자. 아 치얼스. 네. 좋아. 호두과자로 이번 좋아, 좋아. 네 강릉투어 화이팅하면서. 오케이. 강릉투어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자 강릉투어 화이팅. 근데 오늘 사실 강릉에 저희가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강릉 가본 적 있어요? 맞아요. 그 궁금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어 그러면 진짜 어. 처음인 것 같아요. 강릉 다행이다. 저는 여기 스키장이 많아가지고. 아 맞아 스키장 때문에. 강원도에.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림픽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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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에서 올림픽 했었어요. 네. 저희. 맞아요. 네. 작년 동계올림픽.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돼요. 네 강원도 아시겠죠?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아 근데 첫 번째는 사실 재현 씨거든요. 아 제가 네 가이드가 첫 번째 이제 스팟은 제가 가이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가 너무 좋아. 한번 각자 가방에 있는 아이템 같은 거 한 번씩 보내 볼 최 필수 아이템. 필수 아이템. 머스트 해브 아이템. 좋아 좋아 좋아. In our bag. 네.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무조건 이거는 쟁여간다. 네. 뭐 들고 때. 다닌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아, 아 이거 필요하죠. 네 진짜 필요해요 이거. 맞아. 네, 그것도 뭐예요? 이거 아 이것도 운동 기구잖아요. 이것도 운동 기구예요. 와 네. 형 이거 들고 다녀요? 아 전 다 들고 다니고 당연히. 그리고 이거 보조배터리. 아 보조배터리. 스티커 뭐예요? 아 이거 스티커 인어공주니까. 잠깐만. 왜 갑자기 인어공주가 나와요? 아니 말레이시아. 아 이길래 너무 허전해서 은색깔이길래 아, 허전해서 붙였거든요. 귀엽네요. 제 거라고 표시해주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귀엽네요. 저 비행기 표도 있네요 형. 아, 비행기 표 있다고요? 어디 떠나세요? 형 가방 청소 안 해요. 여기 떠나세요? 제 가방 청소 안 해요? 어디 이거 타일랜드 갔다 올 때 제 거 아직까지 있고요. 여행 갈 때 이제 재현이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 저는 머스트 아이템은 이제 에어팟. 오~ 이제 가는 풍경 보면서 이제 노래 들으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에어팟을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죠?
언제 어디서든 이제 아이돌이니까 네. 연습할 수 있게 연습복. 잠깐만. 오늘 가서 춤출 거예요? 아니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제 무대 걱정 아니다. 연습복을 이제 안무 연습하려고. 안무 연습하려고 연습복을. 아, 대박이네 이거. 네, 이거 입은 거 아니죠? 이제 네? 새, 아, 그 입었던 거 아니죠? 입었던 거 아니죠? 입었던 거 아니에요. 아, 입었던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입었던 거 아니에요. 섬유유연제 냄새. 아, 저. 그리고 와, 대박이다 진짜. 연습복을 챙겨 다니는. 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리고 가글. 아, 가글. 가글 있고요. 매너죠, 매너. 그리고 저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별로 들고 다니는 게 없어서. 아, 저는 여행 갈 때는 네. 역시 챙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네. 일단 물티슈. 아. 물티슈. 테이프. 저는 항상 향을 뿌려가지고 이거 향수를 뿌리고 다니거든요. 향수. 거울. 머스트헤브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여행 갈 때 가방에 꼭 챙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아, 이어폰. 이어폰 당연히 챙겨야 돼요. 이어폰 맞아요. 챙겨야죠. 연습복인가? 혹시 연습복? 아, 아니에요. 아, 연습하세요? 아니에요? 연습복? 연습하세요? 오. 아이돌? 아, 지갑. 원래. 지갑. 네, 원래. 지갑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고 뭐죠? 뭐죠? 아, 볼터 보조 배터리. 네. 누구예요? 아, 스티커. 뭐 스티커 있는데요? 아, 누구예요? 스티커 있는데요? 누구예요? 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누구예요? 사도 돼요? 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이거 누구예요? 골든차일드. 근데 그거 한 명 더 있어요? 스티커 한 개요? 아, 돼요. 오, 대열이요. 대열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다선생 선배님이에요. 네네네. 대열이 형한테 전화할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만 무조건. 오 마이 갓이 나왔어요.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오 마이 갓이 나왔어요. 뭔가 있어. 왜요? 일단은. 일단. 잠시만요. 와. 이거. 오. 그 뭐죠 이거? 너무 길어서. 아. 해야 돼요. 야. 핏. 네. 핏. 와.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80분들. 파우치. 근데 안에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네. 여행 가면은 네. 여권. 아, 패스포트. 여권 필요하죠. 그리고 물티슈. 물티슈. 오. 그리고 찹스틱. 아, 네? 오, 이거 진짜 신기해. 그건 뭐예요? 립밤. 아, 립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발라요. 오! 이렇게. 우와!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인데. 오. 아, 진짜요? 네. 우와, 신기하다. 오늘 끝나고 바로 아마존 갑니다. 틴튼. 틴튼. 틴튼도 되게 귀엽게 생겼다. 로션. 오!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저거? 세븐틴. 세븐틴. 많은 아이돌을. 아, 근데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 좋아. 힙합을 사랑하시네. 아니, 그런 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손톱이 좋아하고. 손톱이 예뻐서. 네일? 관리하기 위해서. 와! 손톱깎이. 아, 그 내일 하신 거예요? 진짜 내리에요, 제.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근데 진짜 예뻐요, 손톱이. 손톱 관리 진짜 잘하시네. 네. 이거 내일은 하신 거예요? 네,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 진짜 예뻐요. 손톱이 진짜 예뻐서요. 와. 또 나머지 있어요? 끝? 네. 끝. 와, 대박이다. 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여행 가면은 네. 그런 말이 있죠. 남는 건 사진뿐이다. 아, 맞, 네, 남는 맞아요. 건 사진 또는 혹은 동영상 이런 거 하는데 저희도 오늘 가서 좀 다 같이 이렇게 첫 7명이서 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한번 찍으면 어떨까? 어, 괜찮은데요? 네. 너무 좋죠. 약간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네. 아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는데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네, 뭐죠? 그 불꽃처럼이라는. 아, 알죠? 그 노래 알아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알아요. 아, 알아요? Never let you go. Never let you go. 맞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네네. 얼마 전에 제가 휴가를 받았어요. 아, 데뷔하고 맞아. 나서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휴가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 뭐 드리한테는 계속 말했었는데 맞아요. 뭐 같이 톡톡 톡방에서 그래서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오늘은 그 제주도에서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틈은 없지만은 그 선물을 MC 두 분과 제가 짜잔!
우와! 뭐예요? 저 소주 아니에요? 소주? 소주! 아니 맥주 아니 원래는 소주를 좀 주려고 했어. 네. 둘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소주 그 뭐지? 방향제? 아 방향제? 아, 방향제 그 뭐야 소주 향 나요? 아니 소주 향 말고 아니 소주 향 소주 향 말고 일단 그 원래는 진짜 소주를 사주려고 했다가 네. 아무래도 좀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소주 와. 이거 한라산 와 한라산 이거 방향제니까 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형 이거 방에 걸어놓을게요. 네 진짜. 와. 이거 버리면 안 돼? 네 진짜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네. 사실 제 최애 소주거든요. 아 어. 진짜로? 네, 제가 한라산이랑 대선 진짜 좋아. 아 진짜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 분들한테는 그 대구는 그 한라봉이라는 그 아세요? 감귤 같은 거 약간 귤 같은 거죠? 제주도를 대표하는 큰 귤이 있는데 그거에 그 큰 카라멜. 네, 카라멜 사왔어요. 아, 이거를 좀 지금 나눠드릴 거니까 나눠드릴 테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와! 드셔보세요. 네. 와, 냄새가. 마트 시식 뭔가. 같은 느낌. 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 이거 제작진분한테도 나눠드리겠습니다.